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성상납을 받았다. 이 2013년도에 성상납을 받았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가세현. 자, 이 가세현 유튜브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준석은 아니다라고 했고, 자, 이건 관련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강신업 변호사가 이 성상납을 받아놔놓고 아니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그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건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쭉 하다가 검찰에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준석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에 이준석 이 사건에 대해서 자, 혐의 없음, 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을 2년 동안 이상 갖고 있다가 이제 이준석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갈 때가 되니까 이것도 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닐까? 이원석은 자, 전 정부 인사거나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막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자, 이 이준석 사건에 대해서도 그동안 자, 이 이준석의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가세현에서 폭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아이카이스트 대표, 그래서 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2013년도에 대전에 가서 거기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이준석 이건 자신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보내가지고 7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각서까지 썼던 것으로 자, 이 취재 결과 발표됐다라고 해서 자, 이 가세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했고, 저 저녁을 먹고, 거기 말하자면 술집에는 몇 시에 갔고, 호텔은 어떻게 이동했고,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자, 성상납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는 지났다 했고, 그런데 이 이준석이 이 혐의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밝혔던 이 부분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 건도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 이 수사를 자꾸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 5일날 이준석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의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상납 관련해서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한 게 아니고, 자, 성상납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던 이준석,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건데, 이게 무고다 한 거예요. 이 무고 혐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준석은 그동안 이 성상납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건 그런 일 없었다 정도 넘어갔었지,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 해명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이준석이가 20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 창조경제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그래서 대전에 있는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 대표가 있는데, 여기에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다 가지고 거기서 무슨 시연회 한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나중에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려가서 시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에게 로비하고 부탁해 가지고 그래서 행사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준석은 20대 때부터 성상납을 받고 권력 주변의 사람들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다.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 당시 또 이준석인 당대표로 있으면서도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 또는 그 앞에는 후보에게 많은 비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격하고 내부 총질을 한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어서, 그래서 보수 진영에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빨리 이준석에 대한 처벌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준석은 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당시 가사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를 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 측에 김세희 대표 측의 법률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성접대를 받고도 고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자, 이준석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경찰은 사실상 의혹의 실체가 있는데도 자, 이 의원이 자, 이준석이 가세인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자, 2022년 10월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검찰은
세이 대표와 그리고 수행원 장모 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 이준석에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니까 그러니까 설금 자 이게 혐의 없음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다니까 정말 정치인들의 수사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돈봉투 사건 수사도 그렇고 자 금방 국민들이 볼 때는 다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걸로 보이는데 빨리 처분하지 않고 그걸 캐비넷 속에 딱 묶어 있다가 세인들의 관심이 잊혀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졌을 경우 지금 이준석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국회의원 배지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되는 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사건들 그동안 이재명에 대한 거나 문재인 사건들도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섞이고 있다가 나중에 뭔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면은 힘이 없음 요렇게 하려고 한 거다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미 제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자 문재인을 비롯해서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예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뭐 하지 않겠다 사실상 이런 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하라 전 정권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했고 자 그런데 거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이 같은 동기이고 그 밑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 라인이 특수 라인인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문재인 때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이 지금 이준석에게도 면죄부를 줬다.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9월 15일까지 임기 끝인데 일요일에 껴있기 때문에 9월 13일에 끝나는 겁니다. 9월 13일에 끝나기 전에 하나 둘씩 이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 자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원석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비리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이러니 지금 이원석을 심판하라. 이원석을 빨리 수사하라. 이원석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자, 이런 등등 해서 지금 이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고발. 그러니까 이원석도 빨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배당받아가지고 빨리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뭔가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엉뚱한 걸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검찰 조직 전체가 완전히 비판받고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불신받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으로부터 또 이 여권으로부터 모두가 불신받고 있는 것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관련된 수사를 전부 다 이원석이가 막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나갈 때 되니까 서서히 이제 문재인 그 사위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준석에 대해서도 그동안 그렇게 시끄러웠을 때 왜 수사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러니 검찰이 매우 공격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 처리입니다. 자, 이러니 앞으로 이준석이야말로 면죄부를 받았으니까 더욱더 기고만장할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준석의 이 성상납 의혹은 규명 의혹은 제기되고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 자, 이것 또한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나 그러나 이준석의 그 딱지는 계속 따라다닌다. 성상납 의혹. 자, 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딱지. 권력에서는 너무나 취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고 자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야당은 탄핵하겠다. 아니 검찰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